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생님, 대학별 모의 논술 응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 대학별 모의 논술 어떤 대학이 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2020 모의 논술 응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답을 정해주겠습니다. 야,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일단 야 내가 논술의 기초는 끝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박기호 쌤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교재 1권, 기본 교재 1권과 2권, 1권의 8개 강의, 2권의 8개 강의, 그 16챕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간다면, 모의 논술 본다면 이거 이렇게 푸는군 저렇게 푸는군 알지만, 야 이거 실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논술의 기초가 부실한 경우야. 논술 해봤어야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모의 논술 치면 뭐 해? 이거하고 똑같아. 야, 여러분이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를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수학 모의고사를 치는 거하고 똑같아. 6평 치거나 9평. 9평 치는 거하고 똑같아. 또는 수능 치는 거랑 똑같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덕이 되는 경우는 논술의 기초가 쌓여져 있고, 그리고 지원 대학이 뚜렷한 경우. 지원 대학이 뚜렷한데 6논술 또는 3논술 딱 정해져 있다 이거. 정해져 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고 시험장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돼. 이때 시험장 분위기는 오프라인, 실제 그 대학에 가서 시험 칠 때만 도움이 되겠지. 그다음에 대학별 모의 논술 결과 좋으면 상승 효과가 있겠지. 나 괜찮았어. 점수 잘 나왔어. 더 잘하겠지. 그래서 행동 지침, 행동 요령은 희망하는 대학이 6개, 3개 뭐 그럴지라도 그거 필요 없다. 한 개만 딱 해라. 한 개만. 어떤 대학? 채점해서 점수 주는 대학. 그한 개만 딱 응시해라 이거. 가고 싶은 대학 중에서 딱한 개만 해라. 다음에 실전처럼 하되 그 성적표가 뭐 점수가 좋다 나쁘다에 너무 그 흥분하지 마라 이거. 왜? 실제 두 가지 사례를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이게 중앙대 논술에서, 중앙대가 모의 논술 치면 채점 결과도 알려주고 뭐 점수도 알려주고 그 채점 내용도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첨삭해 주는 건 아니야. 어떤 대학도 첨삭해 주진 않아. 그런데 그 중앙대 시험에서 밑바닥 하위 15% 받은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이 성적표를 들고 와서 나한테 딱 보여주면, 선생님 저기 밑바닥 15%예요. 논술 해요 말아요 그래.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이었어. 야, 6월 달에 아직 논술 덜 배웠잖아. 수능 치고 11월 달에 하는데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야, 공부해 그랬어. 근데 나중에 걔가 중앙대 논술이 아닌 중앙대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붙었단 말이야. 성대 논술에 붙었다 이거. 거꾸로 두 번째 케이스는 한양대 모의 논술에서 전국 2등을 한 학생이 있어. 2등. 성적표 나한테 보여줬어. 이거 내가 카톡으로 찍어놨어. 사진도 찍어놨는데 2등 했는데, 야, 이 정도면 무조건 붙는 케이스지. 근데 실제 한양대 응시했을 때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1위 1비 하지 말라고. 실전이 아니니까 의미 없다고. 이거 똑같아. 야, 선생님 저 6평에서 111 찍었어요. 근데 수능 가서 322 나왔어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자, 그 다음. 실이 되는 경우는, 야, 논술 기초도 없는데 무슨 덜러리 할일 있니? 그래서 그건 가지 마. 그런 경우는 대학교 구경밖에 안 돼. 아, 이 대학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그 다음에 점수표 받아보면 실망해가지고 논술 아예 할 생각 안 해. 짐작해서 포기한다, 이거. 여기 있잖아. 중앙대 모의 논술 15%, 하위 15% 합격한 사례. 다음에 행동 지침. 기초를 다져라요. 언제까지? 여름 방학 전까지 1권, 2권의 기본은 다 떼라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모의 논술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떤 모의 논술 치러 가면 돼요? 아, 지금 이제 시험 끝난 데가 성신여대하고 세종대하고 중앙대는 시험 한번 쳤어. 끝났어.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이 경기대, 미정이야, 미정. 덕성여대, 부산대, 서강대, 과기대, 숭실대, 아주대는 일정이 미정이고, 아예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연세대, 원주, 항공대, 홍익대는 모의 논술을 안 친다고 했어. 그럼 이제 일정이 발표된 대학을 한번 보자.
연세대 온라인 온라인 자 한양대 온라인이지 접수와 동시에 응시 가능하고 추후 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5월 24일 7월 20일 날 2차지 자 여기 누구나 응시 2300명 선착순 채점 자가 채점 전원 제공 아 여기서 한양대와 연세대를 한번 보라고 자가 채점 성균관대 자가 채점 고등학교 배포하는 거 개인 응시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자가 채점 하는 것은 할 필요 없어 뭐 자가 채점 할 일이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전원 제공하는 거 있잖아 채점하는 거 요거 한번 응시해 보라 이거 전원 채점하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자 온라인 하는 것은 뭐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시험장 분위기를 알 수 없지 그래서 내가 그냥 자가 채점하는 학교 자가 채점이 아니라 채점을 제공하는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를 한번 응시해 보는 건 괜찮다 이거 자 여기 보면 중앙대는 시험 종료했고 이화여대 보면 온라인으로 하지 온라인으로 하는데 전원 제공 경희대 자 온라인 오프라인 있으면 오프라인 한번 해볼 만해 오프라인을 한번 가보는데 요거 봐 전원 제공인데 접수가 마감이 돼 있네 6월 1일 날 실시하는데 그 다음에 외대 온라인이 있고 요거 봐 전원 제공 채점 오프라인이 있네 오프라인 자 회당 200명이 있으니까 요 날짜 봐 아직 남았어 5월 11일 25일 6월 15일 6월 29일 7월 24일 그 중에 한번 가보는 거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공해주는 이 자료 한번 봐봐 제공해주는 자료 보고 자가 채점은 의미 없고 자 전원 제공해주는 채점을 제공 전원 제공해주는 그 날짜 모의논술 날짜와 그 다음에 접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봐봐 접수 보고 서울 지금 서울시립대는 자체 시험 실시하고 채점을 제공해 주는데 6월 3일 날 접수를 받아서 6월 20일 날 치니까 학교별로 고등학교 자체별로 시험을 치지 이런 건 해볼 만하겠지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말고 실제 경희대처럼 가는 경우 가톨릭처럼 오프라인으로 가는 학교 서울여대처럼 이런 대학들은 해볼 만하다 이거. 전원 제공하는지 안 보고 자가 채점은 가지 말고 이렇게 정리됐고 자 이거 지금 쏘아줄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영상을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자 자 연세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한번 봐봐 자 어떤 날짜에 접수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시험 날짜 이거 봐 자 이제 중앙대부터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쭉 보고 접수 날짜 시험 날짜 그 다음에 채점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다음 이제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여대 자 접수 방법, 접수 날짜, 그리고 시험 날짜 남은 거, 그 다음에 참고 일정 이거 한번 하죠. 자 이제 세종대, 숙대, 인하대, 한양대, 리카, 경북대, 부산대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보는지 온라인으로 보는지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시험 날짜 그 다음에 무제한인지 몇백 명 보는지 점수 어떻게 주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제 쏘아줬으니까 화면 정지해서 읽어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모의논술을 보는 거야. 자 모의논술의 행동 요령 첫 번째 야 모의논술 보지 마라. 누구는? 야 기본도 안 되는 애들은 보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기본을 쌓아라. 1권 2권 열심히 보고 기본 쌓은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가는 거다. 모의논술을 보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시험 일일이 응시하지 마라. 그걸로 합격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보겠다 그러면 학교 한 개만 가급적 뭐 채점표 주는 거 그거 가보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대학에 가서 시험 치는 거 해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해봐라. 온라인은 화면 켜놓고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 없다. 시험장 분위기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줬으니까 모의논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감을 잡았겠죠? 자 이제 모의논술 치고 나서 모의논술 결과가 나쁘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 모의논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막 희죽희죽하지 마라. 그건 모의고사야. 실전과 상관 전혀 없다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박교논술입니다.